안녕하세요. 썬주비입니다. DI 프렌즈에서 판매하는 달인 육개장을 소개합니다. 진짜 육개장. 이걸 끓여볼 건데요. 평상시에 간혹 찌개 할거 없으면은 육개장 이렇게 포장되는 제품들 많이 사서 해먹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 제품을 먹어봤는데, 요, DI 프렌즈에서 나온 달인 육개장은 한 번도 안 먹어봐서, 내용물이 어떻게 들었는지 잘 모르거든요. 내용물도 보고, 맛도 보고, 어떤지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 이렇게 보면, 제품명은 진짜 육개장이라고 써 있는데, 찾아보면 달인 육개장이라고 쳐야 찾아지거든요. 한 700g 정도 써 있는데 평소대로 먹으면 한두명 정도 먹을 수 있고요. 뭐 많이 드시는 분들은 이거 하나에 한 명? 그리고 적게 뭐 소식하시는 분들은 한세 번까지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DI 프렌즈 유통 전문 판매원 DI 프렌즈 제조원은 CM푸드. 정제수, 소고기, 토란대, 고사리, 고춧가루 등등등. 아, 국산 제품은 없네요. 영하 18도씨 이하 냉동 보관. 주의사항은 이미 냉동된 바 있으니 해동 후 재냉동시키지 마십시오 라고 써 있어요. 한번 해동시키면 그냥 냉장고에 넣고 끓여 먹던가 해야지 다시 재냉동시키면 안 된다고 써 있네요. 끓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물을 받아줍니다. 너무 꽝꽝 얼어서 한번 녹인 다음에 끓일게요. 이렇게 살짝만 담가놔도 뜨거운 물에, 보이시죠? 녹아요. 가위로. 보이세요? 이렇게 꽝꽝 얼었죠? 붓습니다. 일단 그냥 끓여보고 간을 먼저 보고 물을 추가를 할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먹을지 그때 가서 결정할게요. 저도 처음 먹어보는 거라 아직 맛을 몰라서 일단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약불로 은근하게 끓이고 있어요. 너무 센 불로 하면 여기 닿는 고기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탈것 같아서 약하게 오래 끓여보도록 할게요. 뻐글뻐글. 조금만 더 하면 다 녹을 것 같아요. 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을 볼게요. 비땡땡보다 내용물이 더 많이 들어가 있네요. 파도 그렇게 안 크고, 이거 괜찮은데? 고기 겁나 많네. 요정. 보다 낫지. 대파 백 대파 안 커. 내용물도 많아 이거. 이건 진짜 재구매 각이다. 감사합니다.